도내 북부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. 비는 서쪽 지역부터 시작되겠습니다.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. 오늘도 종일 하늘이 흐리겠습니다.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낮 한때 비도 조금 내릴 텐데요. 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.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.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최고 50mm가 되겠습니다. 오늘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릴 텐데요. 이 경북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. 비가 오면서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2, 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. 하지만 일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든 다음 주는 내내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